자, 수원 지수로그의 두 번째 얘기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지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로그에 대한 얘기 하는데, 지수에 대한 얘기 했을 때 이거 기억나죠? A의 X제곱 B 이렇게 놓고서 이 등식 안에서 밑에 대한 얘기가 지난 시간에 거듭제곱 근에 대한 얘기였죠. 복습해주면, 그래서 뭐 세 제곱근 7이다 이렇게 읽으면 세 번 반복해서 곱했을 때 7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밑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거듭제곱 근, 요 표현되어 있는 요 숫자를 보면서 뭐라고 봐야 돼? 지수가 3이고 진수가 7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밑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얘를 뭐 해주면? 세 제곱해주면 7이 될 수 있는 그런 A를 이렇게 거듭제곱 근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얘기였고요. 오늘은 이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수에 대한 얘기를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가능한지. 2에 x제곱이 7이 됐으면 좋겠다. 이 등식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과연 2를 얼마만큼 거듭해줘야지만, 거듭제곱해줘야지만 7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질 거냐? 그럼 이 x가 존재하느냐? 이거 분명히 존재하고요. 실수의 값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뭐 하겠다?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냐면, 로그라는 기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로그라고 읽는데 머릿속으로는 지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지? 거듭제곱 근이라고 읽지만 누구다? 밑에 대한 얘기였다. 밑이다 라는 걸 기억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로그로 표현된 숫자다? 그럼 누구다? 바로 여기에서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그 이 등식에서 어떤 지수를 말하고 있는 거야? 밑에 2라는 숫자가 있었고 그 지수만큼 거듭제곱해서 7을 만들 수 있는 숫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지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거듭제곱 근에 대한 얘기나 로그에 대한 얘기는 이 등식에서 두 개의 수를 가지고 나머지 모르는 수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너의를, 너의 값이 누구다? X가 돼. X라는 숫자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혹시 못 알아듣는 친구들 위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2 나누기 3은 X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야? 2에서 3을 나눈 그 결과를 X라고 부르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도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들어준 X의 값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린 이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2 나누기 3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0점 해서 얼마 해서 찾아내겠죠? 그지? 근데 이제 그게 소수로 표현이 잘 안 되니까 다른 방법 뭐 있어요? 분수로 표현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분수를 나타내는 요 기호를 만들어서, 분수를 나타내는 요 기호를 만들어서 뭐 한 거? 2라는 애를 3으로 나눈 그 값을 x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나누기한 결과를, 그러니까 이 는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을 어떻게? 분수라는 기호를 가져다가 3분의 2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던 거야. 그럼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2의 x제곱은 7. 요 등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요 x의 값을 뭐라고 부릅니다? 로그라는 기호를 빌려다가 2의 7. 밑을 2로 하는 7의 로그 값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로그 값은 그래서 결국 요 등식에서 참으로 만들어진 지수에 대한 표현이었고요. 로그 2의 7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 등식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해야 돼? 아, 밑에 2가 있었고 7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당한 수의 지수를 말하는 거구나. 요 내용이 만약에 2에 대한 학생들은 이런 얘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의 로그 2의 7 이게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얘가 얼마냐? 뭐 나중에 여러분들 로그의 성질 가서 배울 때 여기 밑이 2고 로그의 밑이 2면 7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방금 얘기했던 이 로그를 제 이해 한번 해보라고. 지수구나. 어떤 지수냐? 밑에 2가 있으면 7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수구나. 맞잖아. 밑에 2가 있었고 지수 자리에 너를 갖다 썼으니까 얼마가 만들어지겠어? 당연히 7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수를 나타내는 이 기호를 가지고 분수를 표현했던 것처럼
로그들을 나타내 로그를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뭐 했다?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지수를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로그의 정의를 보시면 A의 x제곱 n 됐다라는 이 등식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약속이 되는 것들이 쭉 따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요 a 미치잖아, 그지? 이 a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요. a는 절대로 1이면 안 돼야 되는 상태고요. 그지? 그럼 여기가 양수고 1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 알겠지? 걔를 얼마만큼 거듭제곱을 해서 만들어지든지 간에 이 n은 갖다가 뭐가 있어? 음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n의 값은 뭐가 되겠어? 0보다 큰 값만 만들어지겠죠. 그지? 그래서 저 세 개, 빨간색으로서는 요 세 가지 내용이 바로 로그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조건들이 되는 거고요. 요게 지금 A에 대한 조건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로그를 정의하는 및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방에 그냥 한글로 좀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외울까요? 밑은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국어적인 단어 만들어 놓고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수 조건 되겠죠?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밑이 양수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여기에다가 몇 번을 거듭제곱해서 만들든 만들어지는 값은 뭐밖에 안 돼? 0보다 큰 값밖에 안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는 학생들, 왜 A가 1이면 안 되느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A가 1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1의 x제곱이 n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이 지수를 표현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 x는 로그 1의 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지? 이 x가 누가 되든지 간에 얼마가 되니 얘는? n의 값은 항상 뭐밖에 될 수 없어? 1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x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의 x제곱이 1이 된다라고 본다면, 그지? x는 로그 1의 1이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이 x, 분명히 로그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렇게 표현된 수, 바로 너를 말하는 거고요. 너는 뭐예요? 이 는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는 무수히 많겠죠. 그지? 그러니까 로그라는 기호를 빌려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이 는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 하나를 표현해 주는데 쓰고 싶은데 A의 값이 밑이 1이 돼버리는 순간은 뭐한다? 하나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하겠다?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양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는 음수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뭐 3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음수를 거듭제곱할 때 여기에 유리수까지 확장이 되고 나면 마이너스 부호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의 값을 음수가 써도 로그로 표현되는 수를 만들어봤자 수로서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로그의 정의를 얘기할 때는 그지 요 등식에서 밑은 분명히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1이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진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요 밑 조건하고 진수 조건 기억을 해 주시고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된 거다? 로그 a의 n 이렇게 표현된 값이 바로 누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접하고 할 때 계속 그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은 로그 딱 보면 그냥 로그 뭘 계산해야 된다, 로그는 좀 귀찮다,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요 등식을 계속 떠올리면서 지수에 대한 표현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보다 분명히 어떤 등식에서의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로그의 값은 누구다고요? 지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밑조건하고 진수조건 같이 설명이 됐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얘기. 앞에서 살짝 겉들여서 얘기했는데 로그의 성질 좀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지수 법칙에서 계속 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A의 1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지? 그 너의 값을 내가 네모다라고 한번 쳐봤을 때, 과연 로그로 표현이 됐을 때 이 표현된 수는 과연 얼마쯤 되는 애냐? 네모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궁금하니까 이렇게 할까? 너는 약 얼마쯤 되는 수냐? 과연 이렇게 표현된 로그라는 숫자는 우리가 어떤 숫자라고 인식을 해주면 되겠느냐? 봐, 이렇게 되겠지. 지수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A가 밑에 있었고 너만큼, 봐줘, 물음표죠? 너만큼 거듭제곱해서 누구를 만들어내고 있다? 1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음표는 이렇게 표현된 수를 말하는 거고, 이 눈을 만족시켜주는 이 물음표를 한번 생각해봐. A의 몇 제곱이 1이 되겠니? 기억하죠?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그러니까 0제곱을 했을 때 1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다? 바로 0을 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밑쪽 권에 맞는 숫자가 쓰여지고 진수 자리에 무조건 1이 들어간다면 뭐라고 기억해야 돼? 얘를 1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지? 얘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수는 반드시 얼마야 된다? 0이어야 된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로그 A의 1은 얼마다? 0이라는 값을 나타내고 있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로그 A의 A. 자, 그럼 과연 너는 어떤 숫자냐? 또 이 로그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봐봐요. 뭐라고? 밑에 A가 있었고 너만큼, 그죠? 너만큼 거듭제곱 해가지고 얼마만큼? 다시 A를 만들어내는 애다. 자, 그러면 A를 얼마만큼 거듭제곱해야지 다시 1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1이 되는 겁니다. 그지? 이해 되겠니? 봐봐요. N제곱, N을 만들어냈어. 누구를? 얘가 N일 때 N을 만들어내려면 네가 얼마여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얼마가 된다? 1일 거다라는 얘기니까 두 번째의 성질, 로그 A의 A는 1을 나타내는 숫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모든 수의 1제곱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얘기로 가볼까요? 자, 로그 A의 M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A의 N, 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너는 뭐다?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수니까 얘 분명히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수고요. 너도 로그로 표현된 수를 말하고 있으니까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수인데, 지금 지수하고 지수를 더하게 하면 그 값이 얼마냐? 나는 이렇게 표현된 지수가 정확하게 얼만지 안다면, 이렇게 표현된 지수가 얼만지 안다면 더해서 그냥 10이라고 써주면 되겠지만, 그지?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더한다면 그 값은 얼마가 되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너의 값을 X라고 하고 너의 값을 Y라고 준다면 우리가 요 등식에서 어떻게 볼 수 있어? A의 X제곱은 M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A의 Y제곱은 N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지? 지금 이 문제는 x의 값하고 y의 값을 더하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y를 더한 값이 궁금해진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너하고 너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애는 좌변에 있는 애끼리 곱한 값을 생각해주면 a의 x 더하기 y제곱이 될 거고요. 그지? 그러면 너하고 너하고 곱한 값하고 똑같으니까 m하고 n을 곱한 값하고 똑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뭐가 돼서 지수가 이렇게 또 표현이 됐죠. 그지? 그럼 내가 궁금했던 x 더하기 y라는 요 지수는 누구다? 지수다. 밑에 누가 있었다? a가 있었고 m하고 n을 곱한 값을 만들어내는 지수였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요거를 좀 이해는 하셨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다. 자, 수업 듣는 학생들 한번 속으로 따라 읽어볼게요. 속으로? 아니, 혼자 듣고 있잖아. 그지? 아, 큰 소리로. 아니면 마음속에 우렁찬 소리로 따라 읽어볼까요?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과 같다.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과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하기가 보였을 때 뭘 봐야 돼? 밑이 같은지를 봐야 되겠지. 왜? 밑이 같아야지만 누굴 쓸 수 있으니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밑이 같은 노구끼리 덧셈을 한다라는 얘기는 밑을 같이 쓰고 진수끼리 곱한 값을 만들어서 로그값을 만들어주면 같은 값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기억해 볼 수 있겠죠?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다.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다.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배웠으면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당연히 왼쪽으로 가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요런 얘기요. 자, 반짝반짝 로그 3에 12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진수 12를 내가 이렇게 해볼까요? 3 곱하기 4 이렇게 바꿔준다면 얘는 로그 3에 3 곱하기 로그 3에 4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얘기. 더하기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뭐야? 밑이 3이고 3을 만들어내는 지수는 얼마다? 1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1 더하기 3에 4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를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는 얘기였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얘기. 로그 A의 M 그 다음에 빼기 로그 A의 N 이렇게 했단 말이야. 됐죠? 자,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볼게. 너의 값을 X라고 부르고 너의 값을 Y라고 부른다면 얘는 지금 X 빼기 Y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지? 그럼 과연 여기서 X하고 Y는 누굴 나타내고 있는 거냐? A를 X제곱했을 때 M이 만들어지는 그때의 M이 바로 너고요. 여기는 A에 Y제곱했을 때 N이 만들어지는 그때의 Y를 여기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여기 있는 X의 값에서 여기 있는 Y의 값을 빼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 이 두 개의 등식에서 지수끼리 빼는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뭐 해주면 되겠어?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어주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A, X 빼기 Y는 M 나누기 N 이렇게 되겠네요. 자, 또 하나의 등식이 만들어졌죠? 밑, 지수, 진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얘를 여러분들이 다시 로그로 표현을 해준다면 X 빼기 Y는 어떤 지수다? 지수다. 밑에 A가 있었고 N분의 M을 만들어내는 지수였다. 그러니까 너는 로그 A의 N분의 M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과정 거친 거였고요. 이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문제 풀 때 자꾸 기억하고 또 올리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 문제를 빨리 풀기 때 할 때 이렇게 해야 되죠.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다. 자, 큰 소리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다.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로 표현된 수를 가지고 연산이라는 걸 할 때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질로 안 하고 덧셈 뺄셈 기억하시고요. 그지? 얘네들은 곱셈 나눗셈으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자, 요런 거 하나 이제 보자고. 앞으로 이제 로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를 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요런 거 한번 볼까요? 로그 8에 27 이런 거 한번 보자고. 그지? 그럼 과연 너라는 숫자는 어떤 수냐? 밑에 8이 있었고, 얼마만큼 거듭 제곱해서 27을 만들어내는 너라는 애가 있는데 너를 요렇게 쓴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됐죠?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뭐가 생기느냐? 요 밑을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어? 2에 3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지? 3에 3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지수가, 그러니까 밑이 소인수분에 대해서 지수를 갖게 되면 그 지수가 뭐 한다? 로그 앞으로 나와서 나누기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고요. 진수가 소인수분에 대해서 지수를 갖게 되면 그 지수가 분자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할 거는 이렇게 또 우리 그때 저기 뭐지?
앞에서 거듭제곱 근 공부할 때 이거 기억나죠? 어? 자, 여기에 A, 여기에 B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얘는 숫자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너는 숫자를 점점 커지게 만들고 여기에 있는 너도 숫자를 점점 커지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커지게 만들어주는 애하고 작아지게 만들어주는 애 만약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애가 있다면 약분이 될 거다라고 이해한 것처럼 그지? 여기에서는 밑은 뭐한다? 숫자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어주는 애고 진수는 숫자를 점점 뭐한다? 크게 만들어주는 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가서도 알겠지만 로그 4에 7하고 로그 2에 7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이 생겼잖아. 모든 게 진수도 7이고 로그로 표현된 수고 근데 밑만 지금 다르잖아. 그지? 근데 여기 밑하고 여기 밑을 비교하면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는 뭐한다?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네가 더 큰 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왜 그런 거냐면 4의 얼마 제곱이 7이 되는 그 수를 말하는 거고 얘는 2의 얼마 제곱이 7이 되는 걸 말하니까 4보다는 2를 더 많이 거듭 제곱해야지 7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더 큰 수가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로 이제 로그라는 기호를 가지고 수를 표현했을 때 이 밑에 수는 커지면 커질수록 수를 뭐한다? 작아지게 만들고 진수는 커지면 커질수록 수를 커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지? 지수도 뭐한다? 작아질 수 있게끔 곱하기 역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있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억할까? 너는 넘어와서 3분의 1이 된 거고요. 역수로 너는 내려와서 곱하기 3으로 바뀐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 얘가 2의 3제곱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얘가 3의 3제곱으로 바뀌잖아. 그지? 그러면 똑같이 3제곱, 똑같이 3제곱이니까 뭐 하겠어? 2의 네모 제곱이 3이랑도 똑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궁금했던 요 네모는 2의 네모 제곱은 3을 만족시키는 그런 네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지? 요게 다 없어지고 요게 없어져서 얘를 로그 2의 3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지? 요 얘기까지 로그의 성질에서 조금 같이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은, 네 번째 얘기. 자, 밑변환 공식. 자, 요런 얘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분의 1하고 3분의 1. 그죠? 따지면 얘는 1 나누기 2라는 수, 얘는 1 나누기 3이라는 수고요. 너하고 너를 더하기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한 다음에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했어? 나누기를 분수라는 기호로 간단히 나타냈고 나누기를 분수라는 기호로 간단히 나타내서 너하고 너를 더해라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표현되는 분수를 공부하고서 분수의 덧셈 뺄셈을 따로 공부했던 거잖아. 그치? 왜? 새롭게 표현된 수기 때문에 덧셈 뺄셈 하는 방식도 뭐한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게 어떻게 왜 그랬어? 분수를 덧셈 뺄셈 할 때는 분모가 공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통분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내가 6분의 라고 통분을 해준다면 여기 있는 분자는 3으로 바뀔 거고 여기 있는 분자는 2로 바뀌어서 더해주니까 얘는 얼마로? 6분의 5로 바뀔 거다. 아, 분수를 나타내는 요 기호를 가지고 표현된 수 되게 특이한 숫자 우리가 뭐라고 불렀던 애? 분수라고 불렀던 애들인데 이렇게 표현된 수들을 덧셈 할 때는 뺄셈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통분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로그라는 기호로 표현된 수 로그라는 기호로 표현된 수 덧셈 뺄셈 한다라고 공부를 했을 때 아까 뭐라 했어 선생님이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을 자꾸 강조했었잖아 그지? 그렇게 로그로 표현된 수들은 밑이 같을 때만 뭐한다? 덧셈 뺄셈이 된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수법칙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지수 법칙에서 지수끼리 더하는 모양, 지수끼리 빼는 모양은 밑이 같을 때 두 수를 곱하거나 두 수를 나누는 모양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밑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나겠죠? 밑이 같아야지만 덧셈도 되고 뺄셈도 된다. 그래서 로그 덧셈일 때는 m과 n을 곱해주는 거고요. 뺄셈일 때는 m을 n으로 나누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이 같은 로그만 뭐한다? 덧셈 뺄셈이 된다. 밑이 같지 않은 로그는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밑을 변환시켜보자 이거야. 즉 통분과 같은 개념이다. 분세. 우리 이렇게 뭐 정식 용어는 아닌데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는 거죠. 그지? 밑변환 공식. 로그에서의 밑변환 공식이란 바로 뭐 한다? 바로 분수에서의 통분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 A에 B 이렇게 생겼어요. 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밑을 3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3으로 통일을 시켜주면 되거든? 로그 3의 A 분의 로그 3의 B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별 안 어렵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 로그가 가지고 있는 요 밑. 밑도 다시 진수 자리로 가는데 내가 만든 3이라는 밑을 쓰는 거고요. 여기도 내가 진수를 갖다 쓰는데 3이라는 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밑을 통일을 시켜서 이 밑으로 해서 뭐 한다? 너를 진수로 갖다 쓰는데 밑은 분모에 갖다 쓰고 진수는 분자에 갖다 써서 이렇게 해주면 수가 더 복잡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하겠다? 밑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통일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밑 조건 그지? 요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죠? 자, 여기서 응용이 돼서 요런 거 한번 볼까요? 로그 A의 B 여기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얘를 밑을 B로 통일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밑을 B로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B로 통일을 시킵니다.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밑은 여기에 진수 갖다 쓰면 되고 여기에 있는 진수는 여기에 진수를 갖다 쓰면 되는데 밑과 진수가 똑같아졌어요. 이거 얼마를 말하는 거라 그랬지? 1을 말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얘는 로그 B의 A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요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를 보란 얘기죠. 그지? 어떻게 되는 거다? 밑과 진수의 위치가 서로 바뀌면, 역수의 모양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너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너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너하고 너 자체를 지금 곱해버리면, 곱하는 게 아니지. 자, 너하고 똑같아져 버리니까 여기에다 내가 로그 B의 A를 곱해버리면 얼마가 돼? 1이 돼버리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여기에다가도 로그 B의 A를 곱해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야? 똑같이 1이 돼버리겠지. 그지? 두 개의 수를 곱했는데 1이 됐다? 둘이 무슨 관계 있다? 역수 관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밑과 진수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는 그렇게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수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 거다? 역수 관계에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밑을 통일시켜 줄 수 있는데 이 통일시켜 주는 걸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고요. 밑변환 공식이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밑이 같은 로그끼리만 덧셈 뺄셈이 되기 때문이다. 선생님, 곱셈하고 나눗셈은 안 배우나요? 예, 곱셈하고 나눗셈은 안 배웁니다. 지수에서의 곱셈하고 나눗셈은 연산하는 방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로그로 되어 있는 수를 계산하는 식을 쭉 봤을 때 거기에 만약에 곱셈이 들어가 있다면 쓸모가 없는 게 들어가 있고 기껏해야 뭐밖에 안 될 거다? 약분밖에 안 될 거다 뭐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 밑변환 공식까지 조금 더 봤고요. 그 다음에 상용 로그도 좀 해야 되는데 상용 로그는 그렇죠. 뭐 상용 로그는 좀 별개로 조금 띄어서 얘기를 하고
로그에 대한 얘기하고 지수에 대한 얘기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3부로 넘어가서 거듭 제곱 근하고 로그로 표현된 요 수들을 어떻게 던셈 뺄셈 하는지 연습 잠깐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3부로 가죠.